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지 스페인으로 떠난 성지가 좋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찾은 이곳은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건물로 유명해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가족, 성가족 성당이라고도 불리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마치 자연 속에 온 것 같은 화려한 성당 내부와 곳곳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하는 예술 작품들이 감격스러웠던 곳. 황홀했던 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타라고나 소바나 행을 찾아 나선 우리는 먼저 이 바르셀로나에 도착해서 이 바르셀로나 전경을 보게 되면 가운데 우뚝 솟은 아주 거대한 176m의 건물이 있는데 저것이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대성당입니다. 그 유명한 천재적인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인데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바르셀로나에서 세상에 그냥 이 라인투 전철역이 바로 성가족 성당 바로 아래에 됩니다. 근데 아주 스페인의 정말 가장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은 그러니까 이 가우디 건축가 가우디가 바르셀로나에 있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는 볼 건축물이 많다. 그래서 전 세계의 건축학 생도들이 꼭 아예 탐방으로 오는 도시가 바로 바르셀로나. 그렇죠. 천재 건축가. 그러니까 이 건축학교를 졸업할 때 이 선생님들이 너는 괴물 아니면 천재다라 할 정도로 아주 특별했던 역시 이 바르셀로나를 세계적인 이 건축의 도시로 만든 장본인이 가우디 안토니. 그러니까 이 바르셀로나에는 안토니가 삶으로 인해서 볼만한 건축물들이 많다 그럽니다. 참 보시죠. 대단한 천재 건축 가우디의 작품. 입니다. 네, 정말 이 신에게 바쳐진 성당이라 부를 정도로 정말 거대하고 위대하고 정말 독창적인 그러한 고딕 양식의 바로 대성당이죠. 그리고 아직도 건축 중에 있고요. 가우디가 죽은 지 100주년이 되는 2026년에 이제 완성을 목표로 150년간의 장장 이 건축의 이제 마무리를 이제 향해 가고 있고요. 아, 제가 이제 이 성당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장애인이세요. 두 발이 없는. 그런데 얼마나 이 휠체어를 가지고 아마 찬양 같아요. 대성당 앞에 이렇게 장애인이신데도. 정말 우아한 그러한 몸동작을 통해서 신을 향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러한 무용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두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당 앞에서 찬양으로 무용으로 공연을 하는 이 모습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계속 건강해서 성당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로운 공연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바르셀로나 최대의 방문 장소 같아요. 뭐 지금 코로나이지만 이렇게 매일 방문자들이 성 가족 즉 예수님의 가족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이곳은 이제 거대한 성 가족 성당의 동쪽 입구 탄생의 파사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그 유명한 가우디의 이 성 가족 성당에 들어가면 정말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최고의 가우디의 천재적인 성당의 내부를
하나씩 하나씩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별이 예수님의 가족이 이곳 바로셀로나에 내려앉은 듯한 예수님의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 동방 박사 경배하는 모습들, 또 예수님의 가족, 또 목자들의 경배하는 모습. 정말 이 가우디가 성경을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로 표현한 최고의 성당이고요. 특히 안쪽을 보게 되면은 이 마치 거대한 숲속에 들어온 듯한 그러한 자연적인 모습에 누구나가 경건하게 이곳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특히 정면에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표현한, 특히 이곳에는 자연적인 빛을 이용했기 때문에 전혀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시시각각 각도를 달리하며 비치는 그 빛을 통해서 내리쬐는 이 성당 안은 그야말로 은혜의 황홀함을 주는 곳이고요. 정말 이 스테인글래스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예수님의 탄생의 환희를 상징하는 이 파란색이 어우러진 이렇게 조화이고, 특히 이제 해가 방향을 달리하면서 비칠 적마다 시시각각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이 안을 내리비치는 이 스테인글라스의 빛은 황홀함 그 자체라고 합니다. 성당을 보기 위해서 매년 수백만 명이 몰려오고, 특히 뒤쪽에는 주의 기도문을 이렇게 50여 개의 언어로 기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한글도 있습니다. 가우디의 성가적 성당 안에 들어오면 이 자체가 자연의 숲 속에 들어온 느낌이 있고요. 기둥 자체가 나무가 쭉 네. 뻗어 부드러우면서도 직선으로 아주 쫙쫙 뻗은 나무 가지들이 천장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당의 벽을 장식하고 있는 이 스테인글라스가 이 자연의 빛을 따라 들어오면서 정말 황홀한 성당의 내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처음부터 조각을 할 때에 아예 빛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퍼지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지었다고 하니까 정말 천재적인 작품이고요. 이 해가 이 오전에 떠서 오후에 질 때까지, 그리고 이 해가 계절에 따라서 좀 변하면서 이 성당 내부의 이 빛은 자연 최강으로 성당 안을 내리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서도 이 어느 시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사시사철에 따라서 이 시시각각 이 달리 보이는 성당의 내부는 정말 1년 12달 찾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 나무의 줄기이면서도 이 동물의 근육과 같은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런 사복음서의 그 아주 독창적인 그런 그 상징들을 이렇게 복음적이죠. 사복음서의 저자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놨고요. 둘러보나 또 이렇게 행랑, 복도를 따라서 걸어보나 정말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은혜로운 최고의, 아마 그래서 이 천재적인 가우디, 건축가 가우디, 또 성당 안에는 정작 특별한 예배실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 성당 안에서 신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안인데, 이 성당 지하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네. 특히 성당 지하에는 그 천재 건축가 이 설계한 가우디의 무덤이 있고요. 또 그가 친히 작업을 했던 작업 공간, 또 이 성가족 이 성당을 미리 이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했던 그런 작업실을 볼 수가 있고요. 아, 이곳에서 이제 기념 주화를 또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 기념 주화네요. 전형한 기념으로 네. 하겠습니다.
3유로를 넣으면. 와, 너무 멋있네요. 네. 이 교회는 다 도네이션으로 지어진다고 하니까 저도 3유로 오늘 기부했습니다. 네. 물론 입장료도 작지 않지요.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 지하에는 그가 30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3년간 그가 죽기까지 작업을 했던 작업실이 이렇게 네.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요. 지금 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대성당의 모습이고요. 정말 이렇게 12개의 첨탑은 12 제자를 상징을 하고 예수님의 순환, 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이렇게 세 개의 파사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곳에는 계속해서 이제 2026년에 이 가우디의 사망 100주기를 맞이해서 완성을 목표로 150년째 계속 건축 중인 그 현장을 보시게 되고요. 예, 가우디의 모습이죠. 예, 70세에 이제 오후 기도 시간에 성당을 찾다가 이제 전동차에 치여서 운명을 달리한 그러한 또 그의 생애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서쪽 이렇게 이제 그 순환의 문을 통해 보면은 네. 성경 말씀을 청동 문에 이렇게 새겨 넣었는데 이게 단순히 성경 말씀을 쓴 게 아니고 쓰는 그 글자 하나 하나를 이렇게 그러게요. 튀어 나오고 들어가고 하면서 강조점을 나타내고요. 특히 이 지서스 예수님의 이름과 알터라고 하는 요 글자에도 이렇게 십자가를 새겨 넣어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또 하나의 네. 작품입니다. 작품. 이 정면에서도 보지만 이렇게 옆면에서도 보면 아주 그 글자의 내용에 따라서 강조를 하며 하나의 이 예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서스. 네. 이 모든 게 하나의 작품이지요. 문조차도 이렇게 글을 활용을 해서 문자를 활용을 해서 메인 들어오는 곳이 탄생의 문이라면 그 맞은편짝에 나 있는 이 문은 순환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는 여러 조각과 이렇게 상징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동쪽의 탄생의 파사드를 통해서 이 서쪽의 순환의 파사드를 나오면 이곳에는 완전히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히신 모습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든지 다양한 성경의 스토리를 이렇게 조각으로 해놓고 이제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까지 정말 이 성당 자체가 성경의 이 처음과 끝을 이렇게 표현한 최고의 작품. 그래서 이 가우디의 성가족 이 성당은 신에게 바쳐진 성당이라 할 정도로 네, 이제 바르셀로나를 방문하게 되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는 이제 성당을 나와서 지하철역에서 젊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셨는지 알 수 있는 정말 연륜이 넘치는 한 노래하는 분에게서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바르셀로나. 반디아 바르셀로나 코멘상 파르. 네, 유럽은 이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From Korea. You're welcome. I like Korea. Yeah, Korea. Thank you. A lot of movies. 한국도 음악을 좋아하신다고요. Like. 이렇게 CD 음반을 낸 거 보니까 정말 예 마지막까지 이렇게 더 성숙하고 원숙한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이분에게서 삶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네. 분이니까 더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죠? 바르셀로나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는 로마를 떠나서 사도 바울의 서바나 도착해서 타라고나 향으로 항구로 가는 중간에 이렇게 바로 세네를 둘러서 또 기독교인이면 꼭 한번 보아야 될 장소를 이렇게 보고 이곳에 해물 재래시장이 있다 그럽니다. 바르셀로나가 항구 도시이면서도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도시잖아요. 정말 이게 전통 재래시장에 오면 사람 사는 것을 느껴요. 네,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바르셀로나를 찾게 되면 꼭 한번 오시기를 권합니다. 고추 뭐 이런 향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올리브 기름에 착챈. 오, 이것도 우리로 치면 건강식이네요. 이게 아마 무엇보다도 이제 지중해가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야 정말 풍부한 해산물은 제가 돌아본 유럽의 도시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먹거리들 이제 좀 사서 바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아, 이게 뿔고동. 아마 여기에서 고대의 자주색을 뺐다고 하는데 이게 맞다면 굉장히 귀한 거네요. 예, 어쨌든 지중해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이 조개류들 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참 흥미로운, 특히 바르셀로나의 이 남쪽 80여 킬로 지점에 타라고나가 고대 이 로마에서 이베리아 반도의 이 창문 항구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이곳 인근의 바르셀로나에서 또 지중해의 해산물들을 보게 됩니다. 칼리포, 칼리포, 오케이, 헬로, 네스 원. 스페인어를 모르니까 그냥 옆에서 먹는 거 보고 똑같은 메뉴 시키는 게 가장 지혜롭고. 야, 이게 벌써 로마에서는 라틴어였잖아요, 이탈리아어. 근데 이 스페인을 오니까 벌써 이 스페인어를 또 알고, 또 우리가 곧 이제 포르투갈을 가면 또 포르투갈어를 써야 되는데, 야, 이 서바나에 바울이 왔을 때 이 언어적 장벽을 그렇죠.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쩌면 이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라틴어를 보편화 시킨 것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전도하는 이 아마 이 바탕이 됐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 네, 전도할 맞아요. 때 언어 중요합니다. 우선 스페인의 대표적인 해산물 한번 네. 먹어보겠습니다. 자, 아주 재래시장 안에 자그마한 곳이지만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아마 특히 이제 이 바르셀로나를 찾은 분들은 아마 이곳에 다녀온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거대한 이 조개에 네, 이렇게 소스와 또 레몬을 넣는데 이렇게 애퍼타이즈로 보여주세요. 아, 전복이 아니고 귀한 전복. 네, 거대한 조개입니다. 또 나왔네. 예, 그 다음에 새우 요리. 아, 새우구나. 참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예. 먹고 나서도 이거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야, 이 지중해 앞바다에서 잡은 굴 딱 하나 거리인데, 흥근하게 레몬. 이거 하나 줘도 이렇게 지불. 얼음에 줘요. 네, 싱싱하게. 네. 이거 국물을 마셔야겠어 먼저. 굴 하나. 지중해 맛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 지중해 서쪽, 이베리아 반도, 특히 스페인 바르셀로나. 야, 이건 제가 기념으로 갖고 다녀야 되겠어요. 싸서. 이제 지금도 저희 집에 이제 갔다가. 자, 이게 이제 놨고요. 제가 시킨 새우. 또 이렇게 야, 이제. 이건... 아, 예. 와, 꽉. 이 스테이크 만 와라가는 곳인데요. 이렇게 이게 해산물이네요. 버섯과 또 네, 이렇게 계란과 새우를 일단 이렇게.
그 식당인 메뉴가 뭐예요? 버섯에다가 계란 넣고 밑에는 이제 다 버섯이랍니다. 아, 아침이네 완전히. 이게 스테이크가 아니고 이제 버섯을 이렇게 아주 그 스테이크처럼 맛있게 했고요. 네. 가지 같기도 하고요. 버섯과 또 해물, 특히 이곳에 이제 얼마나 유명한, 정말 많은 유명한 해외 사람들이, 특히 바르셀로나 축구팀도 유명하잖아요. 또 많은 이곳을 찾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볼 만한 이렇게 이 바르셀로나의 재래시장을 이렇게 한번 소개를 했고요. 이외에도 좀 돌아보면 정말 따로 뭐 이렇게 식당 가지 않고 이 재래시장에 아예 출출해서 오시게 되면 여행의 기쁨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보면서 기쁨을 또 찾을 수 있고요. 뭐 고추 다양한 이 향료가 있지요. 특히 yes, yes. 네. 아, 이 귤천국입니다. 굴, 굴 굴이죠. 예. 아까 조금 전에도 먹었지만 이곳에서는 아주 저렴하게 굴만 예. 에프가스타이즈 하나 먹어봤는데 직접 이렇게 싱싱한 굴을 직접 따서 이렇게 하고 이제 레몬 즙 하나를 주고 yes, 저쪽에 yes. 다양한 취향에 맞게 소스를 야, 이렇게 넣어서 네, 매콤한 페퍼 한 네, 방울 매운 한 소스입니다. 방울씩 넣고 후추 조금 뿌리고 레몬 네, 불과 1유로 2유로에 이렇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스페인에서 귤을 제대로 먹어봅니다. 굴, 굴. 굴을 제대로. 네. 그러니까 여기는 문어. 이야. 그렇죠. 이 지중해 이게 멍게네, 멍게. 바로 잡아서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진열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개 같은 걸 봐도 이 살아있어요. 이게 움직입니다. 예. 싱싱하다는 뜻이죠. 이 슈퍼에서 냉동에 보관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날 들어온 이 해산물들을 이곳에서 팔기 때문에 싱싱한 것은 확실합니다. 자, 바르셀로나에서 이렇게 성가족 성당을 보고 바로 인근의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바르셀로나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가고자 했던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 땅에 이렇게 찾아왔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타라고나까지 갑니다.